영어를 가르쳐드립니다. 저는 세강 선생님 에인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 44화라고 되어 있고요. 비교해 볼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오늘은 A하고 B의 상태를 비교하는 비교급이 들어간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은 이제 비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고 제가 한국말 문장 몇 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공통점이, 세 개의 공통점이 지금 보일 수가 있는데, 보세요. 톰이랑 에이미가 있으면 톰이 에이미보다 키가 커. 두 번째 문장은 톰이 에이미보다 더 무겁대요. 세 번째는 가방이 스커트보다 더 싸대요. 자, 지금 비교하는 문장을 해서 다 더 어쩌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어쩌다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쭉 보면 동작이 아니라 성질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두 가지를 비교할 때는 거의 성질로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뭐가 뭐보다 더 커, 더 비싸 이런 식으로 성질이 항상 들어간단 말이죠. 자, 그러면 비교하는 문장을 만들 때는 성질이 들어간 애를 가지고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되는데 성질이 들어간 형용사를 비교급으로 바꾸라고 지금 돼 있는데 비교급이 뭐냐면 성질에다가 ER을 딱 붙여서 만든 게 비교급이고요. 이 비교급은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더 뭐뭐하게 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예를 하나 보면요. 키가 큰 건 톨이잖아요. 그냥 톨. 근데 키가 더 큰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다 ER을 붙여요. 그러면 뜻이 더 키가 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형태가 비교급이 되는 건데 하나 더 볼게요. 무거운은 heavy잖아요. heavy. 근데 더 무거운 하려고 할 때 여기다 heavier을 해서 ER을 붙일 건데 옛날에 ED 붙였을 때, ES 붙였을 때랑 마찬가지로 Y로 끝나면 Y를 I로 바꿔주고 ER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되고 발음은 heavier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더 무거운인 거예요. 그래서 앵간한 성질에 ER을 붙이면 다 이렇게 더 뭐뭐한 이런 비교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 ER을 붙이진 않고 좀 단어 사이즈가 좀 길다 싶은 애들한테는 이제 뭐를 붙이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이제 이음절 이상일 때 뭐 ER을 붙이지 말고 뭐를 붙여주라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하는데 무슨 뜻이냐? 우선 이음절이라는 걸 알려면 이음절, 삼음절, 사음절을 구분하는 게 기준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기준은 모음이에요, 모음. 그래서 모음이라 하면 아, 에, 이, 오, 우 발음 나는 게 몇 개 들어가는지 보고서 두 개 들어가면 이음절, 세 개 들어가면 삼음절 이런 식으로 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expensive를 보세요, expensive. 그러면은 써볼게요. 발음을 우리나라 말로 우선 표기를 해봐야 돼요. 영어로 그냥 이가 하나, 둘, 셋, 뭐 네 개 들어갔다고 사음절이 아닌 건 거예요. 아니고 발음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발음을 우리나라 말로 한번 써볼게요. expensive 잖아요. 요 상태여서 은 카운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을을 우선 빼요. 은 카운트하지 않으니까. 으 뺀 나머지를 한번 보면 하나, 둘, 세 개죠. 그래서 얘는 삼음절짜리 단어인 거예요. 자, 이렇게 음절이 긴 거 같은 경우에는 ER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expensive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대로 놔두고 앞에다 more를 붙여요. 그래서 더 비싼이 되는 거죠. more expensive가 더 비싼이에요. 자, famous를 보세요. 얘는 단어가 좀 짧은 거 같은데 긴 단어가 아닌 거 같은데 왜 삼음절인지 볼게요. 발음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famous 를 써볼게요. 이럴 때 은은 카운트 안 합니다. 으 카운트 아니에요. 자, 은은 카운트 하지 않고 나머지 세봅니다. 하나, 에, 이, 오. 그래서 세 개가 됐어요. 그래서 얘도 삼음절이에요. 짧아 보이지만. 그래서 얘도 famous가 되는 게 아니라 앞에 more를 붙여서 more famous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교급을 만들 수 있고요. 그럼 영작을 해보잔 말이죠. 영작을. 톰이 에이미보다 키가 커. 이런 문장을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 에이미보다는 우선 생각하지 말아봐요. 나중에 생각해요. 그리고 나머지를 먼저 영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뭐 남았어요? 톰이 더 키 커 이게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주어가 뭐예요? 톰. 키 큰 애가 톰이니까. 그 다음에 키가 커 할 때 키가 큰 건 동작이 아니죠. 성질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질이 나왔어요. 맨 끝에. 성질만 나오면 동작에는 뭐 쓰라 그랬어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비동사를 쓰라고 했잖아요. 톰이랑 어울리는 비동사는 뭐? is 써놓고 더 키 크는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tall에다가 er 붙인 taller라고요. 자 그럼 요 상태로 만들었잖아요. Tom is taller. 이 다음에 Amy보다를 이제 붙이면 되는데 Amy랑 보다 두 개의 낱말 중에 뭘 먼저 만드냐면 보다를 먼저 만들어요. 우리나라 말은 영어랑
반대니까요. 그래서 than을 먼저 써요. 그 다음에 Amy를 써요. 보다는 영어로 than이에요. 요렇게. 자, 그러면 완성작은 어떻게 되느냐. Tom is taller than Amy. Tom is taller than Amy.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게요. Tom이 Amy보다 더 유명해 할 때, 얘는 나중에 생각해요. 비교하는 대상은. 그럼 나머지만 해보면, Tom. 더 유명한 것도 성질이죠? is. 더 유명한 거니까 more famous. 해놓고. 요것만 딱 우선 해놓고, 그 다음에 Amy보다를 뒤에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than 붙여서, Tom is more famous than Amy. Tom is more famous than Amy.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비교급에 다 er을 붙이거나 아니면 more를 붙이라고 했는데 특이하게 바뀌는 애는 몇개 알아두셔야 될게 있어요. 이거는 근데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good이나 well 같은 경우는 gooder, 뭐 weller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얘네 둘다 똑같이 better라는 애로 바뀌어요. 모양이 좀 완전 달라지죠? 또 하나, bad 같은 경우, good의 정반대말, bad 같은 경우도 완전히 꼴이 달라져서 worse로 바뀌어요. better가 되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far 같은 경우, 그것도 far,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farther가 돼요. farther. 그래서 아빠 father의 R이 더 붙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더 좋은, 더안 좋은, 그죠? 그다음에 더 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거 하나 가지고 한번 영작을 해볼게요. 내 점수가 네 점수보다 더 좋거든? 할게요. 내 점수가 my score. 비교하는 거는 네 점수보단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더 좋아할게요. 자, 더 좋은 거는 동작 아니고 성질이니까 is better 해놓고 뭐보다 좋냐면 네 점수보다 좋아요. 그러면 then 아이고 then 하고 your score 쓰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My score is better 해놓고 my score is better than your score 하면 되고 요거가 score가 반복이 돼서 싫다 그러면 니 거라고 해서 yours 이렇게 하면 니 거가 되거든요. 니 거? 니 거보다 더 좋아. 이런 식으로 줄여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비교급 앞에서 강조라고 이제 헤드라인으로 돼 있는데, 자, 아까는 A가 B보다 더 커, A가 B보다 더 좋아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강조를 해줄 겁니다. 약간 더 좋은지, 훨씬 더 좋은지, 약간 더 큰지, 훨씬 더 큰지, 약간 더 비싼지, 훨씬 더 비싼지. 약간이랑 훨씬이란 말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얘로 외워도 되고, 얘로 외워도 돼요. 또, 이세 개를 다 알고 있어도 되지만, 그냥 하나씩만 외우시면 돼요. 자기가 제일 붙이기 편한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약간 할때 무조건 얼리를 붙여야지, 그리고 훨씬 할 때는 얼랏을 붙여야지, 이렇게 하나씩만 외우셔도 상관이 없단 말이죠. 자, 어디다 붙이는지 볼게요. 자, 우선은 내 점수가 네 점수보다 약간 좋아. 방금 전에 한 거예요. 원래 어떻게 했었냐면은 my score 해놓고 더 좋아 is better than 네 거라고 해볼까? yours 네 점수보다 더 좋아 했어요. 약간 더 좋다 하고 싶잖아요. 그럼 그 약간에 대한 단어를 요 비교급 er 붙은 애 바로 앞에다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더좀 여기다가 요걸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My score is a little better than your score. 이렇게 되는 거예요. So my score is a little better than your score. 그래서 읽을 때는 얘네 둘이 같이 합쳐가지고 a little better 이렇게 연음시켜서 한 번에 발음해 주는 게 좋겠죠? 네 점수가 내 점수보다 그럼 훨씬 좋아하려면은 요 칸에다가 a little 대신 a lot이나 much나 even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My score is a lot better 또는 much better, even better than your score.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갈 말을 하나씩 정도는 외워두고 있으면 훨씬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몇배더 좋아? 몇배더 커? 몇배더 비싸?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내 점수가 네 점수보다 두 배는 더 좋아.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 상태, my score is better. then yours 이렇게 됐었잖아요. 요 앞에다가 아까 전에 뭐 a little, a lot 이걸 붙여줬었는데 이번에 요 자리에다가 요걸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파운드 표시한 거는 여기다 숫자를 넣으시면 돼요. 1인지, 2인지, 3인지, 4인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1은 거의 없을 거고. 자, 이렇게 times를 붙이면 몇 배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붙여볼게요. 두 배가 더 좋으니까 2를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완성작은 이렇게 됩니다. My score is two times better than your score. My score is two times better than your score. 이렇게 되고요.
내 점수가 네 점수보다 3배 좋으면 그러면 3으로만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My score is 3 times better than your scor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배에도 요 앞에다 붙여서 강조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영작을 몇 개만 해보겠습니다. 엄마는 아빠보다 더 행복해 하고 싶어요. 그럼 아빠보단 나중에 생각하고 My mom 먼저 써놓고 더 행복하대요. 성질이니까 비동사 쓰고 더 행복한 거 happier 쓰고 then 누구보다 우리 아빠 하면 이렇게 됩니다. My mom is happier than my dad. My mom is happier than my dad.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오늘이 어제보다 약간 더 춥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Today 약간 더 추워 하면 되겠네요. Is 원래 추운 거는 cold인데 약 더 추운 거니 colder고요. 약간이니까 a little 써볼까요? Colder 언제보다 than 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Today is colder than yesterday. Today is colder than yesterday.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 아빠가 나보다 훨씬 힘세다. 이번에는 훨씬 가지고 해볼게요. So my dad 해놓고 is 힘센 건 strong인데 stronger 할 거고요. Then I 해놓고 요 사이에다가